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규난이가 빠진 자리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어서 다행이고, 강남이 리드를 잘 해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선발 등판을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준비하는지. 부담감 안 가지려고 선발이라고 생각 안 하고 첫 번째 투수라고 생각하고 1이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져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. 감사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또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김혜수 선수 정승중 선수였습니다. 자, 우리 경기 승리했습니다. 네, 정말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. 유광남 선수의 승리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주중 첫 경기 화요일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. 경기력이 좀 하락세이긴 한데 오늘 화요일부터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요일 승리로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고 팬분들 응원 덕분에 끝내기 없는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팀 분위기를 정말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. 일단 뭐 저를 비롯해서 치용이 형 캡틴이 저희 선수들, 뭐 준우 형도 마찬가지고 저희 선수들 모아서 선수들이 할 것만 하자, 우리 최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들었고 저 또한 그 안에서 좀 후배 선수들한테 힘을 북돋아 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끝내기 없나 나왔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. 정말 좀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불과 한 10분 전, 15분 전에 쉰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잘 모르겠고, 아무튼 팬분들 응원 덕분에 진짜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함께인 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뭐 지금까지 롯데에 와서 그렇게 큰 활약을 못 펼친 것 같은데. 아닙니다. 저는 아닙니다. 그래도 오늘 같은 경기력 계속, 지금 오늘이 뭐 개막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더 좋은 모습, 계속 이런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김수 선수 유강남 선수였습니다.